이겨맨 로블록스. 우와, 저 집은 엄청 좋아 보인다. 우리 집은 이렇게 자그마한데 애들은 잘 지내려나? 애들아, 아빠 왔다. 부드덕 부드덕 바다다다닥 폭폭폭. 아빠 황금통이야. 오. 리아야, 아빠 자는 침대 옆에서 똥 싸지 말랬지. 아빠. 황금통 출발. 야, 똥을 먹으면 어떡해. 다시 싸야지. 부드러웠던. 아, 시끄러워 시끄러워 시끄러워. 조용히 좀 해. 잠을 못 자겠잖아. 완전 짜증나 짜증나 짜증나. 애들아, 집이 조금 좁아서 불편하지. 아빠, 조금이 아니라 아주 많이 좁아요. 맞아요. 아, 이 정도면 그래도 나름 좋은 집이야. 왜? 아니, 어떤 집이 집 침대 옆에 이렇게 변기가 있어요? 무슨 교도소예요? 그러니까요. 아, 이렇게는 안 살아요. 그런가? 그러면은 우리 집으로 다른 집을 이사 가자. 아빠 월급 받았어. 자, 모두 따라오라고. Let's go. 자, 이 집을 팔고 다른 집 어떤 하우스가 좋을까? 넓은 집, 넓은 집이 좋아요. 그래. 넓은 집. 옛날부터 대저택 여기서 살고 싶었는데 여기는 어떨까? 맞아요. 어? 대저택. 우와. 와, 진짜 크다. 우우우, 신난다. 그러면 들어가 볼까? 야, 뭐야? 와, 진짜 넓잖아, 엄청. 여기가 1층이고. 아빠, 아빠, 이 방 하나가 우리가 원래 살던 집보다 더 넓은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러네. 와, 2층은 리아 방으로 하면 되겠다. 그치? 어서, 2층 하나가 내 거라니. 3층. 3층. 오, 여기는 누가 봐도 미호방이네. 그치? 내 방. 자, 그러면은 1층은 아빠 방으로 하겠고요. 그러면은 우리 약간 집이 좀 허전하지? 그치? 네. 그럼 우리 인테리어 하자. 어때? 어? 그럼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내기 하는 거 어때요? 그래. 그러면은 어떤 내기 할까? 그래. 제일 못 지은 사람한테는 바로 제가 생각할게요. 제가. 뭔데? 제 황금통을 세 개나 녹이는 거죠. 아니야. 그것보다는 축배로. 자, 이렇게 깨진 애그처럼 머리를 깨기로 하자. 아빠 괜찮겠어요? 아빠 머리 깨져도? 아이, 맞아요, 괜찮아. 아빠. 어차피 딱 봐도 누가 걸릴 줄 알 것 같거든. 누구지? 어? 야, 인테리어 잘하는데? 저 잘하는데? 그러면은 누가 더 잘 짓는지 내기하자. 오케이. 네. 인테리어 이제 시작하는 거다. 시작. 자, 그러면은 우리 애들과 인테리어 대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희가 인테리어를 다 마쳤고요. 그리고 아빠 방, 아들 방, 딸 방 이 세 개를 지었고, 오늘 여러분들 댓글 제일 적은 사람은 옆에 있는 냄새나는 계란처럼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끔찍해라. 네, 인간 대포로 날려버릴 거고요. 자, 오늘 그러면은 누가 제일 잘 지었는지 확인해 볼까나. 내가 1등. 들어가자. 내가 1등이야. 좋아. 자, 1층 방은 바로 내가 직접 인테리어한 아빠 방입니다. 저저저. 또로로 또. 또로로로. 위에 뭐예요? 응? 위에 뭐예요? 위에는 바로 내가 구멍을 뚫어놔서 창문을 만든 거야. 그래서 하늘을 이렇게 볼 수 있지. 와, 신기하다. 내가 알기로 위층에는 리아방이 있는데 그럼 리아방을 보는 건가? 미호야, 맞아요. 이거는 게임이잖아. 나대지 마. 그래. 미안해. 자, 그리고 이 의자에 앉아 보세요.
자, 혹시... 독서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리아야. 네? 이거 다 뒤에 있는 거 다 네 책이야. 수학 모음지, 뭐 문제집. 오늘 100점 꼭 맞아야 된다. 다음 학교 가서. 진짜 싫다. 나도 싫어. 공부는. 야는 책을 보면 10초 내로 기절하는 병이 있어서 안 될걸요. 아니야. 어떻게 책만 보면 10초 안에 기절을 해. 자, 오, 리아야. 한번 봐봐. 책을. 오. 다. 어유. 2초 만에? 봐봐요. 어이구. 봐봐요. 자, 그리고 이거는 아빠 침대야. 오. 푹신 푹신하니까 좋지. 자, 그리고 이 뒤에는 내 아이디가 적혀 있지. 우와. 우와. 아빠 자, 이 그림은 뭐예요? 아빠가 그렸어요? 이 그림은 말이야. 자, 그림 제목이 야반도주야. 왜? 어디론가 도망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저희 엄마가 너 엄마 얘기하는 거야 지금? 우리 우리 엄마 어디 있어요, 아빠? 자, 이 그림을 봐봐. 이 숲으로 뛰어가셨단다. 야반도주하셨단다.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이분은 누구예요? 이분은요? 이분은 내가 존경하는 분이지. 누군데요? 누군데요? 나도 몰라. 뭐? 로블록스 만드신 분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아빠랑 좀 닮은 것 같아요. 맞아요. 어? 자, 그럼 리아방 볼까? 좋아요. 제 방은 아주 멋있게 꾸몄어요. 야, 달걀이 웃고 있네. 올라가자 마자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따라따라따. 오. 이쁘다. 오. 야, 리아야, 이거 네 옷이야? 맞아요. 이렇게 옷이 이렇게 많은데 왜 그거만 입고 다녀? 옷 좀 갈아입자. 아니, 제 가슴팍에 있는 아보카도를 사랑하거든요. 그래. 그래. 야. 이 사람 누군데 여기도 있어? 아, 제가 존경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또 누군데, 리아야? 이건 로블록스 제작자분이 아닐까? 그럴 것 같아. 와, 이거 리아답게 뭔가 침대도 어울린 거, 색깔도 어울리구만. 네. 근데 리아는 이 침대에서 못 자고 이 폐침대에서 자야 돼. 맞아. 왜? 어린애라서요. 아, 어린애라서. 그렇구나. 와, 뭔가 깜찍깜찍한 걸. 아빠, 나 너무 화나요. 왜? 야, 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 저기 선반 맨 위를 봐요, 아빠. 왜? 아빠 펭귄을 만들어놨잖아요. 난 솔로인데. 와, 리아야. 어? 너 커플이야? 아니. 리아야. 지금 우리 시청자 중에 누구야?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얼마나 솔로가 많은데 커플을 만들었어?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넌 깨지겠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그 엄마는 야반도주한 거 몰라? 커플을 만들어? 우리 왜 없어? 자, 그리고 여기는 컴퓨터 하는 곳이구만. 와. 똑딱똑딱똑딱똑딱. 여기서 유튜브 영상도 만들고. 여기 잉여맨 유튜브 나와요. 와, 잉여맨 유튜브네. 와, 진짜 재밌다. 와, 여기 나오는 곰돌이가 제일 재밌는데? 와, 여기 나오는 담미호라는 애가 제일 재밌네. 아, 그냥 재미없는 것 같다. 끄자. 자, 그럼 3층은 우리 딸방이죠. 라라라라. 오, 뭐야? 이 자연 친화적인 이 인테리어는. 여기서부터 천천히 둘러봐요. 오, 이거 TV야? 이거 거울이네. 네. 아, TV구나. TV요, TV. 와, 이런 TV도 있단 말이야? 몰랐네, 난. 여기 테라리움도 있어. 테라리움? 뭐 아무튼 그거 있어요, 여기. 어디? 여기. 누르면 돼? 아니요. 요게 테라리움이에요, 이거. 그래. 너 똑똑하구나. 그죠? 와, 진짜 잘 만들었다. 뭐야? 너무 예쁘다. 미호라고 써있고. 이야. 오, 옷도 있고요. 이거 화장대. 오, 여기도 화장하는구나. 네, 제가 화장하는 곳이에요. 어린애가 근데 화장해도 되나? 어린이 화장품 따로 있어요. 아, 그래. 아빠, 근데 막 천장 같은 것도 이쁘니까 빨리 천장도 봐봐요.
선정 어디? 아 이런 포인트가 이쁘잖아요. 이런 초록색이 살짝 있는. 진짜 뭔가 자연 친화적이다. 이쁜데 진짜. 아빠. 미호가 자신 만만해서 지금 기분이 좋나 봐. 아 여기 위에 천장을 봐, 리아야 이쁘잖아. 와, 근데 이쁘긴 하다 진짜. 근데 이쁘긴 하네. 와, 나 이 방을 자고 싶다. 어, 이거 뭐가 있어 바깥에? 뭐야 이거? 뭐지 이거? 아니 뭐야? 이렇게 전망을 볼 수 있는 비밀 공간을 만들었다고? 베란다. 우와, 이건 누가 봐도 미호가. 아니야, 내게 제일 잘 만들었어. 아니야. 리아야. 1등 하고 싶다. 리아야, 아무래도 네가 꼴등인 것 같은데? 무슨 소리예요, 아빠? 아빠 만난 거 보니까 실력이 거의 시궁창이던데. 시궁창이라고 했니? 자, 이거 시궁창으로 만든 차거든. 한 잔해. 오. 맛있다. 와, 근데 진짜 잘 만들었다. 와. 낮에 보면 여기가 더 이쁘다고요. 이렇게 경치도 보면서 차 한 잔도 할 수 있고 자연 친화적인 딸방까지 보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방이 제일 마음에 들었나요? 댓글에서 투표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잉여맨 로블록스. 예! Yeah!